6시 반인데 아 움직이기 싫다. 여기 너무 추운데 숙소. 여기 한 딱 이틀 정도 더 머물고 싶다. 참이 안 오냐. 한 번 깨면 제가 이렇게 잠을 못 자요. 잠을 한 번 깨면 다시 자는 게 너무 힘들어. 피곤은 한데 잠이 안 든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지. 아무튼 오늘 이제 다낭으로 넘어가는데 드남에는 기차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슬리핑 기차. 제가 나트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5시간 걸렸는데 1등급을 탔는데도 13,000원인가 밖에 안 했어. 근데 오늘 좀 럭셔리한 기차를 예매를 했거든요. 그게 34만원인가 35만원. 이동시간 거의 비슷하거든요. 한 10배는 줘야 되는 거죠, 가격만 따져봤을 때. 거기에 막 밥도 주고 디저트도 주고 에피타이저도 주고 술도 무제한인가? 안마도 받을 수 있고 서비스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제일 좋은 기차 최근에 나왔어. 근데 문제가 7시 기차거든요. 저녁 7시. 그때까지 뭘 해야 되나 모르겠어. 체크아웃을 하고 7시까지 그냥 돌아다니다가 기차를 탈 것인가 아니면 레이트 체크아웃 신청을 하고 여기서 좀 빈둥거리다가 갈 것인가. 레이트 체크아웃이 될지도 모르겠네 또. 요즘에 스픽이라는 걸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광고가 들어와서 시작을 하게 됐지만 너무 좋아서 계속 쓰고 있긴 한데. 아 그리고 편해, 되게 편해. 레이트 체크아웃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get을 사용해야 돼, have를 사용해야 돼. Could I have a late checkout please? 나 have를 쓰는 거 아니구만. Excuse me? Can I have a late checkout? What's your room number? 재밌어. You can check for number in booking. 아. Check you check out. 잠깐만. 여기가 호텔이 아니라 그냥 아파트 같은 곳이라서 그냥 로비 직원이 따로 있고 직주인이 좀 따로 있나 봐요. 거기서 문의하는 게 아닌가. 40만 동을 달라는데? 내가 여기 1박에 37만 동에 예약했는데 왜 더 비싼 거지? 이래나 저래나 1박을 연장해야 되는 게 저기 짐을 안 맡겨줍니다. 여기 아파트라서 진보관 서비스가 없나 봐. Hello! Good morning! How are you? Good! 아저씨 며칠 만에 친해졌어. 요거트 스트로베리? Yeah. 스트로베리. 운영 오케이. 운영 그. 예, 땡큐. Today I go to Da Nang. Da Nang. 다낭아? Da Nang. Da Nang. Today go to Da Nang. 응. Train 7. 아, 7. 아. 패밀리 운영 아? No. Only me. Only me. Yesterday I ate 반세요, 반세요. 반세요. 반세요, 동냥이. 아, 반세요. 야, 뭐라. Good, good. Yeah, thank you. 응원. 응원. Korea, speak Korea. 응원, same, English.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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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맛있다. 응원, 맛있다. 근데 이건 뭐지? 이건 뭐예요? 만잇. 만잇? Yeah, 만잇자. 이게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 Yeah. Eat. Eat? Yeah. 먹는 거라고? 이렇게 팔아도 안 상하나 이게? 있지. 어 뭐야? In by my pen by yeah. No, wait, wait. By by. No. With now the mời bạn một ly. Okay. Một người bạn Hàn Quốc. Tại vì Quy Nhơn này nó có kết nghĩa với một cái tỉnh ở bên Hàn Quốc. Quy Nhơn kết nghĩa với tỉnh Hàn Quốc. 아, 네, 코코넛이 들어갔어. 와, 이거 진짜 맛있네. 응. 와, 진짜. 이거 채널? 어이, 72만 명인데? 나보다 많은데? 그쵸? 제일 높은 게 조회수 이렇게. 이거 you right. 와. 천만 회가 나온 영상.
거지. I am. 아. Thank you. Thank you. 바바. Okay. 아, 아저씨 인상이 너무 좋으셔. 이거 너무 맛있네. 떡. 이거 가기 전에 몇 개 좀 사야겠다. 어제 이쪽 골목 걷다 보니까 진짜 미친 듯이 맛있는 냄새가 나는 고깃집이 있더라고요. 어딘지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여긴가 여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분명 여기 앞에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와 이 냄새 죽인다. 돼지갈비 같은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와 맛있겠다. 아, 밥을 진짜 많이 준다 여기. 아예예예 오, 2,500원 밖에 안 해? 까만. 완전 로컬이다, 여기. 어제 고기가 이 냄새였던 것 같은데. 생김새가 딱 보니까. 이거는 수육같이 생긴. 그냥 딱 진짜 수육이네. 이 겉부분이 되게 바삭하고, 속은 되게 부드러워요. 와, 나물도 맛있어. 와, 왜 다 맛있냐. 와, 이거 소스 죽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 맛있는데, 소스 찔리다. 소스가 맛있다. 잘 먹습니다. 어제 사놓은 맹고 앤 맹고스틴. 아까 밥 먹고 헬스장 갔다가 헬스장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고 와서 조금 잤는데도 아직 2시간이나 남았어. 와 이거 숙소 연장 안 했으면 뭐 했나 싶어. 몰랑몰랑한 게 진짜 맛있는 망고다. 이거 맛있는 거는 이렇게 한 입에 먹어야 돼. 딱 해가지고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와 이어서 망고스틴. 어차피 기차에서 저녁을 주니까 저녁 굳이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그냥 과일로 대충 때우고 망고스틴. 어, 아저씨 가셨다. 아, 장사를 접고 가셨어. 까만 바이바이. 괜찮아 이거. 예. 네, 많이 보세요. Just take my money, come pick. Oh, okay. Wait here. Wait there. Here. Okay. Okay. 일단 여기 들어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가게 같은 게 없나 봐. 먹거리 좀 사야 될 것 같은데. 어, 아 이거 또 있다. 이거 진짜 겁나 맛있는 거. 20. 비싸가지고 저밖에 안 탈 것 같은 그런 느낌. 40만원 정도 하니까. 여기 직장인 평균 월급이 45만원 정도라고 들었는데 거의 뭐 월급을 써야 되는 거잖아. 저 여기서 Hello. I'm going to pass you the waiting room. Yeah, please help me. Waiting room 있어. 와우, 이런 데 저 처음이야. 나밖에 없나 봐 진짜. 여기가 설마 waiting room이야? 아까 갔던 카페인데. 아, 오케이. So welcome to our waiting room. So 6:50, and after that we will start for the passion food tea and the wet towel for you, and also with the mist knife. So that's all. So and this is your ticket. Wow. Yeah. 고급져. So please enjoy the time in the waiting room. Thank you. 세련된 분들. 와, 나 견과류 진짜 좋아하는데 엄청 많이 주시네. 타기도 전에 이렇게 막 타기도 전에 벌써 설레는데. 야, 4명 타래. 가만. Kiss me, sir. This is the tea seri food, peanut miner from the Australia. 아, 오스트레일리아. 오. Cheers. 짐까지 들어주셔. 나도 가야 되나? 나 이런 대접이 처음이라서 적응이 안 되네.
인도네시아에서도 1등급 특급 열차를 타봤었는데 이 정도로 기차를 타기 전부터 막 이렇게 과하게 해주시진 않았거든요. 와, 짐이 많으셔. 아이스박스로 뭐 들고 오시는데? 신장. It's your seat. 신장. Is it okay? Yeah, it's okay. So, let me introduce some information in here for you. Okay. This is a drink menu. It's right here. Yeah. It has all everything you want in here. It includes slippers, blanket, neck pillow, eye mask.진짜 못했었거든요. 토익이 막 발 사이즈도 안 나왔어. 250인가 260인가 나왔어 진짜. 그래가지고 와, 이게 학원을 다녀도 안 늘어가지고 최선책으로 호주 워킹홀리데이 갔었는데 그때 좀 많이 늘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영어 실력이 그렇게 막 출중하지 못하고 얕아가지고 깊은 대화를 못하는 그 한이 항상 있는데, 그래도 제가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영어 공부를 틈틈이 해보고자 이 스픽 광고도 이게 제안을 주셔가지고 해봤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영어는 솔직히 평생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아이죠. 깨맛이 강하게 납니다. 깨맛은 오리고기인가봐요. 고기가 너무 부서져. 원래 이렇게 부서지나 오리고기가? 햄처럼 부서지는데. 전 입이 싸구려라 이런 고부진 음식 안 맞나봐. 나한테 약간 어렵네. 생각하게 만드는 음식이네. 아니면 윈다 아스파르거나 연어 필렛. 소스가 베트남식이다 보니까 맛에서 베트남 냄새가 확 나네. 제가 지금 대화 상대가 없다 보니까 약간 좀 심심하거든요. 이럴 때 스피커 이용할 때, 심심할 때 자유톡 플레이에 들어가가지고 AI 역할 여자친구. 5 years ago and I come back again. I feel very 감회가 새로워. 감회가 새롭다는 것도 인정이다. Wow, that must be an amazing feeling. Mr. Yuni, yeah. Pardon me, have you finished your starter? Oh, yeah. So how about your main course? Good. Yeah, so nice. Yes, so thank you for your compliment. So have you finished this main course? No, not yet. Oh, yeah. Thank you. 야, 여자친구랑 대화하고 있는데. 아, Thank you so much, my baby. My baby, my baby. Oh, you have a baby? That's wonderful news. How old? No, you're my girlfriend. I don't have a baby. It's typo. Oh, I see. My apologies for the misunderstanding. I'm glad you clarified that. 이게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내가 모르겠는 건 게 한국말로 던져도 다 해석이 되네. No darling. 처음 들어봐. 나 이 단어를 처음 들어봐. I've traveled 말고 travel to라고 쓰라고 하네. 이렇게 제가 되게 영어가 낫습니다. 근데 일상 대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렸고를 알면은 또 이제 다른 문장을 잡아갈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기차 탐방을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가 있어. 진짜오. 와, 티도 많네. 여기가 그 마사지실인가 보네. 마사지? Yes, we do the massage for passengers around 15 minutes. Focus on the back, shoulder and the neck. When can I get the massage? Maybe around after 30 minutes when you finish your dinner. Okay. Yes, thank you so much.
짧다 짧아 짧아. 내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닌데도 발을 이렇게 딱 맞추면은 머리가 예뻐지 넘습니다. 잠깐 일단 머리가 편해야 되니까 머리를 누르면 다리가 여기까지 올라간다. 이게 좀 에러네. 12시 반 도착. 아디나 호텔? 아디나, yes. Yeah. You will take a taxi, right? Yeah, grab. Yeah. I didn't book it. It's okay, just... That's okay, I'll just call you to your car. Ah. Maybe around 10 to 15 minutes to go there. I just... Oh, yes. It is some time. Thank you so much. It's okay. Why did you? 아, really? 아, 지금 카드에 문제가 있나 봐. 아, 이게 왜 안 되지? 원래 됐는데. 어, 자꾸 이렇게 되는데. 디클라인 되는데. 현금을 해야. 옆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조바심이 생겨가지고. 1:1로 관리를 해주세요. 아, it'll be coming. Yes. Go away. 안 기다려줘도 되는데. No, 너무 친절하시네. 아, 이. That's right. Have you, sir? Oh, thank you. Oh, 서비스 확실하네. 와, 에스코트다. Hello. 한 대 이목만. 와, 저 인사 계속 해주죠. 저씨, 오늘 이제 출국하는 날인데 가능해서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가지고 사실 거기만 가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충분히 만족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오자마자 이렇게 한글이 우주부동산 K성형외과 피부과. 저기 백년가 짬뽕 있고. 헬로 신짜오. 어제 카드 결제가 안 되던 게 아침에 무슨 카톡이 오더라고요. 하나 카드에서 어제 11시 밤 11시 날짜로, 그러니까 제가 기차에 타 있었을 때 해외 사이트에서 $13.81가 결제 시도가 있었대요. 부정 결제. 그래서 카드사에서 이 카드를 자체적으로 정지를 시켰다고 하는데 그래서 결제가 안 됐나 봐요. 제가 이걸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해외여행 다닐 때 카드는 무조건 한 3개 정도는 들고 다니시는 게 안전합니다. 카드 없으면 돈도 뽑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비상금, 현금 항상 들고 다니기. 아, 여기 추억이다, 추억이야. 5년 전에 제가 되게 맛있게 먹었던 반세우 집이 있는데 추억거리 알았습니다. 5년 전의 추억. 반세우 넨누이. 바로 친구인다. 여기 크게하고 이렇게 소스가 맛있었어요. 땅콩 소스. 아, 맛있다. 아, 이거 맛있어. 와, 맛있다. 와, 기억난다, 기억난다, 맛 기억난다. 일단 이렇게 베트남 여행을 마쳤는데 아, 이걸로 해볼까? 스픽으로 한번 제가 프리톡으로 또 여자친구랑 대화를 한번. 이번 베트남 여행 어땠는지. Hey babe, I've been 필요해. thinking about our upcoming trip. Oh baby, as I told you before, this is the first country I started YouTube. So I wanted to make a good memory during this journey. But I did it. I met good people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in Vietnam. So I'm really satisfied. That's great to hear. Can you share some stories about the people you met and the memorable experience? 저는 제 경험상 영어는 말을 계속 내뱉고 많이 들어야 영어가 빨리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스킬을 써보니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아무 때나 친구랑 통화하듯이 쓸 수 있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픽에서 최적화 혜택을 준비를 했는데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참고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베트남 여행 이렇게 잘 마무리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좋은 기억밖에 없었어가지고 너무 만족스러운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